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길 가다 알아보는 셀럽, 증권계 최고의 셀럽 한균수 매니저의 네. 종목입니다. FDA 품목허가 신청 기대 중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 HLB입니다. HLB. HLB는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일 거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왜 예. 사는 건지. 일단 얼마 전에 이제 메지온이라는 회사가 글로벌 3상, 임상 글로벌 3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임상 허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1상이 끝나면 2상 진행 허가 받고 2상을 하고 2상 끝나면 3상 허가 받아 3상을 하고 3상이 끝나면 임상이 끝난 거죠. 종합 임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 임상은 끝났으니까 우리 품목허가 내주세요. 다시 말해서 시판허가입니다. 우리 시판허가 내주세요라고 이제 식약청, 미국 식약청이 FDA죠. FDA에다가 이제 신청을 합니다. 품목허가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품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FDA가 그 신청을 받고 아무리 빨라도 정말 빠르면 한 6개월, 오래 걸리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심사를 해서 이 정도 데이터면 신약이 나와도 되겠네 하고 시판허가, 품목허가 시판허가 같은 말입니다. 품목허가를 내줍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임상 3상이 끝나면 품목허가 신청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거의 들인 돈이 얼마인데. 왜냐면 3상 진행하면서 신라젠 같은 회사가 1년에 400억씩 태웠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HLB 같은 경우에서 3상을 진행하면서 460명을 데리고 했습니다. 1년 내내 투약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약마다 이제 개월 수가 다르긴 하지만 460명을 데리고 비싼 항암제를 계속 맞춰야 되고 거기 들어간 인건비라든지 부대 비용, 행정 비용 비용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3상은 아무리 못해도 1년에 2, 300억씩 그냥 쓰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상까지 끝났단 말은 임상 비용이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천억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까지 끝낸 이상 품목허가 신청을 당연히 하겠죠. 왜냐면 미쳐야 본전이니까 쉽게 말하면. 왜냐면 했는데 아니면 말고 되면 좋은 거고, 쉽게 말해서 미쳐야 본전이기 때문에 글로벌 3상이 끝나면 품목허가 신청을 무조건 하죠. 되든 안 되든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글로벌 3상이 끝난 회사 중에 품목허가를 신청을 아직 안한 회사는 상장사 중에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메지온이 아직 신청을 안 했고 임상이 끝났는데 HLB가 아직 안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한 게 신청했다고만 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두개 종목은 한 방이 있어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메지온이 나왔습니다. 메지온이 이제 6월 30일 화요일이죠. 한 2주 정도 전에 장 끝나기 직전 3시 반에 장이 끝나고 동시호가가 3시 20분에 들어가죠. 동시호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품목허가 신청했다고 말하자마자 동시호가의 상한가 같습니다. 동시호가에서 플러스 2%인가 움직이고 있다가 동시호가에서만 28% 올랐습니다. 메지온이 제가 얘기했었죠. 그거 나온다고. 그럼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HLB 하나 남았습니다. 언제 신청할지 정확히 날짜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신청 뉴스가 나오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청 뉴스가 나오는 날 매도하면 됩니다. 왜냐면 신청이 딱 들어가면 신청을 받고 식약청에서 품목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하는데 최소 1년 걸리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나면 적어도 1년 동안 큰 재료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품목허가 신청을 하는 날 매도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HLB는 그거 보고 사고 매수하겠습니다. 기다려라. 네, 예. 그래서 오늘 종가가 9만 300원인데 매수가를 내일 시초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10만 5천 원으로 10만 하고요. 5천 원. 네, 그리고 손절가를 82,000원으로 해서 위아래로 넓게 보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나오길 바라면서. 이거 승부수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7월 이제 중순인데 예. 이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7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 나왔어야 됩니다. 메지온도 그렇거든요. 원래 임상하는 바이오 회사들 항상 임상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몇 월까지 투약을 끝내고 몇 월까지 데이터 검사 끝내고 몇 월쯤엔 결과 발표하고 몇 월쯤에는 품목허가 신청해야지라는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계획대로 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아무리 빨라도 2, 3개월은 밀리기 때문에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지금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보니까 지금쯤 아닌가 해서 이제 HLB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날 신청하면 굉장히 억울하실 텐데 그것도 이제 돌부처시니까 그 부분도 네. 그냥 안고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균수 매니저의 HLB 살펴봤고요.